현빈, 손예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빛을 발한 완벽한 아내.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는 많은 유명한 커플들이 있지만 현빈과 손예진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드물다.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계의 최고 스타 두 사람은 뛰어난 연기력뿐만 아니라 구축한 결혼 생활의 완벽함에 팬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개인적인 시선, 현빈, 손예진이 챙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강하고 재능 있는 남자 현빈은 최근 손예진, 재능 넘치고 매혹적인 예술가인 아내에 대해 얘기했다. 그의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손예진이 매일 그를 어떻게 돌봐주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언급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손예진은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를 돌보며 그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었다. 알콩, 이 커플의 특별한 사랑 언어,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현빈은 종종 아내의 작은 제스처, 웃음이나 애정 어린 눈빛이 같은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나눴다. 손예진은 나의 삶에 빛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다. 그녀는 나를 특별하게 돌보고 알콩은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우리만의 언어다. 현빈은 말했다. 행복의 비밀. 현빈이 손예진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얘기. 이 대화는 단순히 달콤한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현빈은 그들의 행복의 비밀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결혼 생활에서 튼튼한 행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 항상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개방된 의사소통과 굳은 신뢰가 행복한 결혼 생활의 열쇠입니다. 현빈은 말했다. 손예진 아름다운 여성. 현빈의 달콤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 손예진은 섹시하면서도 뛰어난 예술가로 현빈의 삶에서 큰 영감을 주는 존재다. 현빈은 아내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사랑과 존경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가장 큰 응원이다. 그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나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현빈은 그의 아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소를 지었다. 현빈의 행복의 비밀 폭로, 손예진, 미소와 알콩. 현빈의 행복의 비밀은 그의 아내에게 보내는 사랑과 관심뿐만 아니라 손예진의 미소에서도 나온다. 그녀의 미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이다. 그것은 큰 원동력이 되어 모든 어려움을 쉽게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 그는 말했다. 알콩, 특히 그들의 사랑의 언어로 달콤하고 깊은 애정의 상징이 되었다. 현빈의 행복한 여정, 가족 사랑이 밝은 불이 된다. 현빈은 행복한 남편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의 행복한 여정은 부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까지 확장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도 연결되어 있다. 가족은 밝은 불이자 삶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반이다. 현빈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눴다. 행복의 비밀, 현빈과 진정한 가족의 마음. 현빈의 행복의 비밀 중 하나는 진정한 가족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가족으로부터 따뜻함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가족은 안정의 기둥이며 긴 하루 끝에 항상 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사랑과 지원은 끊임없는 격려입니다. 그는 말했다. 현빈은 연기자로서 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관심과 애정을 나누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행복하고 아늑한 환경을 조성했다. 세련된 행복, 현빈의 가족 생활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 유명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현빈은 자신의 가족 생활을 세련되게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을 유지한다. 일상생활의 작은 세부사항, 그와 아내의 사적인 순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도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가족 생활은 가장 귀중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세련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평온하고 행복한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현빈은 말했다. 사랑의 불빛의 주인공은 자신의 경력에서 성공뿐만 아니라 가족을 중심으로 두고 삶의 각 측면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동기이다. 행복한 미소, 현빈과 가족의 사랑의 비밀. 무대의 불빛에서 떨어진 순간, 현빈은 자주 SNS에서 가족의 귀여운 순간과 행복을 나눈다. 그의 미소와 가족의 행복은 팬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동시에 높은 동기부여가 된다. 가족은 내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들과의 행복한 순간, 그 미소는 내 진로와 개인적인 삶에서 끊임없는 원동력이다. 그는 말했다. 가족은 행복한 삶을 쌓기 위한 중요한 기반임을 강조하며, 가족은 안정적인 토대이자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지주입니다. 가족의 삶은 평화로운 여정이며 기쁨과 세심한 배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눴다. 자신의 행복한 여정에서 현빈과 손예진은 동화 속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썼으며 행복의 비밀과 사랑스러운 순간을 만들었다. 그들은 화면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팬들의 마음속에서 가족의 사랑과 행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5050 전 멤버 세에나, 시오, 아란이 새로운 소속사를 찾고 있습니다. 멤버 세에나, 정세현, 시오, 정지호, 아란, 정은아, 이 탈퇴 후 적극적으로 새 소속사를 물색 중이다. 최근 5050 전 멤버 3인의 팬클럽 파이트4PP은 공식 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 대해 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세에나, 시오, 아란을 대표하는 법무팀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전 멤버들의 변호인은 세 사람의 메시지를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허락했다고 전했다. 법무팀은 소송 결과 양측이 전속 예약을 해지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이상 어트랙트와 재휴하지 않으므로 팬들의 특별한 법적 지원이 즉각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어 정지호, 정세현, 정은아 세 멤버는 새 소속사를 찾는 과정에서 건강 회복에 집중하며 열심히 연습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희망을 계속 품고 팬들에게 빠른 복귀를 약속하고 있다. 비록 과정이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지속적인 믿음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앞서 그룹 5050가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들은 불분명한 금융거래와 열악한 건강관리로 인해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법원이 사건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멤버들은 항소를 하게 됐다. 한 멤버 키나, 송자경은 항소를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시 어트랙트로 돌아갔다. 분쟁의 원인이 파트너사인 더기버스의 프로듀서인 안성일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다른 멤버 세에나, 시오, 아라는 어트랙트의 금전 및 계약 부주의가 진짜 문제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어트랙트는 안성일, 백진실 3인과 멤버들의 부모를 전속 계약 위반 등 불법 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이전 5050 구성원 시너, 쇼, 그리고 예른은 새로운 소속사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5050 멤버인 시너 정세현, 쇼 정지호, 그리고 예른 정은아, 은 그룹에서 떠난 후에 새로운 소속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팬들과 한류 업계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그들의 현재 소속사를 떠나게 된 것으로 알려져 그 이후로는 미정의 기간 동안 활동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의 새로운 소속사를 찾고 있는 모습은 그들이 음악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음악적 능력과 무대에서의 매력으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던 만큼
이들이 어떤 소속사에 합류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세현, 정지호, 그리고 정은아는 50-50 그룹에서 함께 활동하며 각자의 독특한 매력으로 그룹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준비 중이며 팬들은 그들의 미래 활동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정세현, 정지호, 그리고 정은아가 찾는 새로운 소속사는 그들이 뛰어난 예술가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류 스타로서의 인기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들은 다양한 프로젝트 및 활동을 통해 한류 산업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